90년대 청춘의 아이콘, 배우 심은아 씨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혹시나 연예계 복귀에 대한 언급이 있지는 않을까 많은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남편 지상욱 씨의 북파티에 함께한 반가운 얼굴 심은아 씨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연예계 은퇴 후 10년, 배우 심은아가 사실상 처음으로 남편의 공식 대외 활동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2일 배우 심은아의 남편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본인의 저서 굿소사이어티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행사에 그의 부인 심은아가 직접 등장해 남편의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심은아는 남편 지상욱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당시에도 선거 활동에 나서지 않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해왔었는데요. 깔끔한 단발 헤어스타일에 네이비 컬러의 재킷을 입은 심은아는 단아한 모습을 선보이며 은퇴 후 10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하지 않은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심은아는 갑작스럽게 몰린 취재진들의 관심에 잠시 당황했는지 수줍은 미소를 보였는데요. 이 책을 위해서 준비 많이 했고 고민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좋은 반응 얻었으면 좋겠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때 남편 지상욱 씨가 등장해 취재진들의 질문 공세를 잠시 저지하며 아내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귀 다치십니다, 거기. 이날 심은아는 열띤 취재 경쟁 속에서도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2005년 10월 지상욱과 결혼하고 현재 두 딸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심은아. 배우일 때와는 또 다른 내조의 여왕으로서의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그냥 저는 옆에서 부인으로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한테 또 귀감이 되고 또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종일관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 두 사람. 인터뷰 중간중간 부부애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또 남편이지만 좀 배경스럽고. 많은 취재진들의 관심이 몰린 것은 아무래도 향후 심은아의 복귀 문제였는데요. 영화 너무 사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연기밖에 없는데 지금은 좀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그냥 옆에서 좋은 영화 있으면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연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뭐 부럽기도 하고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걸 너무 많아서 아직 그럴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배우로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심은아. 이젠 카메라가 어색한 듯 수줍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파티라는 새로운 테마의 이날 출판 기념회는 특별히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분하게 앉아서 남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지문아의 눈빛에 남편을 향한 사랑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아직 남아있음을 살짝 내비친 지문아. 그녀가 다시 스크린과 브라운관 앞에 배우라는 이름으로 서게 될지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